달랐고 회전. 호민 많이 움직임이 없어요. 두 개가 많이 흔들리지 않아야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저는 그거 없었으면 프로에 있지도 않았고 그것 때문에 그래도 많이 신인왕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난 작년에 이렇게 잘했는데 왜 이렇게 못하지? 조금 돌아오지 않았던 게 많이 멘탈에 나갔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버리고 왜 매달렸는지 그런 건 좀 추적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최강대고에 지금 나오고 있는 전 야구선수 신재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냥 우연치 않게 사촌형이 야구를 하고 있었고 초등학교 입학 전에 우연치 않게 그냥 따라가서 그냥 학교 구경을 하러 갔는데 형이 야구를 하고 있길래 저도 야구를 시켜달라. 초등학교 입학 전이요? 네. 그래서 이제 입학을 하면 동시에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 좀 너무 어렵고 근데 초등학교 때 제가 야구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6학년 때는 홈런도 많이 치고 그런데 중학교 올라가서 똑같이 치더라고요. 야구를 굉장히 잘한 줄 알았는데 네. 투수 전향한 지는 중학교 3학년 때 투수가 없어서 네. 오버투수를 처음에 시작했다가 사이드 피처로 바꿨죠. 오버투수 할 때는 아예 투수 같지가 않아가지고 안타도 많이 받고 투수를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이드 피처로 올라갔는데 잘 되더라고요. 그게 제구력도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사이드 투수를 시작한 것 같아요. 아, 야구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 저도 프로에는 후배들한테 많이 했는데 후배를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야구 시작하고 나서 내가 다른 걸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안 해봤고 이번 생에는 그냥 야구를 열심히 하다가 지금은 진짜 야구가 뭔가 인생의 전부인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안 하면은 뭐를 자신있게 다른 걸 할 수 있을까? 라는 사실 두려움도 있고 지금은 제가 이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지명을 기대를 조금 했었는데 프로 스카우트 분들이 그렇게 가능성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제 나름대로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지명이 안 돼가지고 대학교를 진학을 하게 됐죠. 네. 사실 뭐 그런 거 신경 안 써서 좋았어요. 그냥 좋고 내가 프로에서 할 수 있다는 것만 자체로도 그냥 좋았고 근데 또 막상 들어가니까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오므라 개구리였던 거죠. 그래서 좀 부침을 겪었던 것 같아요. NC 있을 때 경찰청에 있을 때 준비를 좀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하고 나서 박승민 코치님이랑 지금 환하에 계신 코치님 계시고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고 공을 어떻게 던지는지 좀 색다르게 많이 배웠었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많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때 코치님이 사실 정신적으로도 많이 멘탈을 많이 잡아주셨고 네. 그리고 저한테 가장 고마운 게 슬라이더를 전수를 해주셨고 멘탈적으로 정말 뭔가 시원시원하게 잡아주셨던 코치님 같아요. 수승도 많이 잘 됐었던 것 같고 그래서 감사한 분이죠 항상. 근데 저는 그거 없었으면 프로에 있지도 않았고 그것 때문에 그래도 많이 신인왕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고마운 구조이죠. 특히 경쟁자가 없었고요. 후원선수 정도는 그냥 붕 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네, 많이 좋아해 주시고 잘 제어를 한다고 했는데 조금 많이 붕 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승수도 많이 쌓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네, 받을 줄 알았는데 받고 나서 이제 다음 시즌이 걱정이 많이 됐어요. 시즌 말미에 좀 무너진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이게 스트레스로 많이 다가왔고 좀 멘탈도 많이 무너졌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제 실력이 다음 시즌에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많이 사실 저는 공도 빠른 투수가 아니었고 사실 제구력적으로는 제가 어느 정도 커맨드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폼이 무너지고 나서는 조금 쉽지 않았는데 제가 프로 생활을 하면서 가장 자신 있게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제구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잡고 상체 움직임 회전 회전 폼이 많이 움직임이 없어야 되고 일정한 타이밍에 공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자기 릴리스 포인트가 일정하게 나오고 고개가 많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좋은 제구력이 있었으니까 스피드를 고르고 싶은데 제구력이 습하시면 되는 스피드를 교육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저는 정말 뛰어난 제구력을 갖고 싶은데 저는 그래도 80점 주고 싶네요. 그래도 노력을 많이 했고 정말 안
다른 게 없을 만큼 다 노력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도 고생했다는 의미로 80점을 주고 싶기 때문에 최영호 선배 그리고 한유성, 유성이라고 SSG의 친구 성범이 나성범 네, 많이 응원도 많이 받고 많이 고생했던 것 같은데 허동 선배 희한하게 성우 선배는 제 거를 잘 못 쳤는데 안타를 하나 맞은 것 같은데 네. 한두 개 맞은 것 같은데 또 그게 홈런이긴 하지만 그래도 잘 잡았던 것 같고 우인이 형도 그랬던 것 같고 네, 우인이 형도 제 거를 잘 못 쳤던 것 같아요. 제가 정점을 너무 빨리 찍었고 내려오면서 빨리 내려왔기 때문에 그게 감당이 잘 안 됐어요. 내가 이렇게 잘했었는데 잘했던 것만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스트레스 받고 많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는 잘 됐었는데 그게 통하지 않고 자꾸 난타를 당하고 홈런을 막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지 제 스스로. 나 작년에 이렇게 잘했는데 왜 이렇게 못하지? 그리고 작년 거를 보면서 다시 찾으려고 했는데도 조금 돌아오지 않았던 게 많이 멘탈에 나갔었던 것 같아요. 너무 아쉬웠고 근데 제가 안 된다는 거를 너무 몸으로 많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또 등록구단을 가고 뭐 어디에 가서 그런 건 좀 추접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안 되는데 왜 자꾸 매달리는 건 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만하자 이제는 네, 그만 지척거리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 네 갈 길을 갔었어야 되는데 제 갈 길을 갔었어야 되는데 왜 자꾸 다른 걸 시도를 하려고 했고 이렇게 돌아갔는지 그때 당시에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왜 이렇게 슬라이더를 버리고 체인지업에 매달렸는지 한 길로 갔으면 좋겠었는데 그런 얘기를 해주시고 하지만 잘했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지만 뭐 팬이 없으면 재미가 없고 선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야구 발전 위해서라도 되게 소중한 분들이고 선수들이 팬분들한테 조금 더 사인도 잘 해드리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분들이 더 좋아하지 않으실까 네. 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뭐 사인을 받고 싶거나 사진을 찍고 싶거나 이렇게 하고 싶은 경우에는 사실 팬분들도 어느 정도 질서를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뭐 가끔씩 저도 사인을 해드리다가 그냥 막 저 해주세요 옷에 막 사인펜 그려지고 막 이런 경우들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선수들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막 그렇게 되면 그쵸.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이 발생을 하기도 하잖아요. 웬만하면 다 해드리려고는 하는데 어느 정도의 그냥 질서만 네, 지켜주신다고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감히 꼭 자고 하면 지금 뭐 LG가 네, 1위를 하고 있고 LG가 투자 밸런스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원태도 트레이드에서 그걸 갖고 선발이나 중간이나 공마이도 그렇고 밸런스가 좋은 것 같아서 아마 LG가 조금 힘이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회 어때도 저를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키운 팬분들도 미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지금도 창작을 통해서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나름대로 엄청 열심히 하고 있고 네, 야구에 대한 진심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